지금 단독 전원주택 사도 되나요? 닦아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땅을 사서 신축을 하시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고 있는 알트코리아의 이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지 내에서 네. 이제 초보자분들이 네. 가장 인기 있는 자리를 찾으세요. 어딘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가 인기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뭐 인기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위부터 먼저들 찬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앞에 가릴까봐 그러는 거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엔 위로 올라가는 걸 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걸어 올라갈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아 그래도 난 언덕 보면 왠지 홍기증 나 이러시는 분들은 밑에를 또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위아래를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위쪽이 되는 거고 양 옆을 봤을 때는 숲이나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그쪽은 막 이렇게 벌레 들어오고 뭐 들짐승이 들어오고 막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운데 쪽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디가 인기 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좀 위쪽이 좀 선호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그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 취향들이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내 집 앞이 건물로 가려지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나중에 지시면 됩니다. 앞집 들어온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앞집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질 수는 없겠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는 앞집도 비어있고 나도 비어있는데 내가 먼저 집을 지었는데 앞집이 그렇구나. 나중에 들어왔는데 앞을 가리는 형태를 그렇구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분양업자나 그 사람들이 미리 이 앞에 집은 좌측으로 뒤에 집은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주면 앞이 가리는 걸 대부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지 같은 경우도 저쪽에 있는 집은 왼쪽으로 붙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뒷집은 이제 이쪽을 정원을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붙이셨고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오른쪽으로 붙여주십사 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붙이셨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저렇게 조금 남는 예, 앞을 보실 수 있게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그걸 또 앞에 분들이 난 싫어 난 꼭 여기다 할 거야 뭐 이러면 그걸 또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조율을 잘 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떤 곳은 이제 강변 조망인데 네. 하필 북향인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북한강의 남쪽 변에 있는 그렇죠, 집들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향을 양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지금 보시지만 이제 정남향이잖아요. 그럼 이제 잔디도 살아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나무 데크나 뭐가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뒤 돌려져서 뒤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늘진 잔디는 힘들 거예요. 거기에 나무가 있어도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눈이 와도 녹질 않을 거니까 거기에 이끼가 끼고 그 뭐 이제 그 데크 같은 거를 습이 차서 썩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뭐 이렇게 남향이 좋다 뭐가 좋다 하는 게 아파트인 경우는 그래도 영향이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 그러면 향이나 마당이나 거실 창이나 이런 전반적인 향은 남향으로 두되 비싼 돈 주고 그 자리를 했을 때는 강을 보겠다는 욕심이 나와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사하고 그건 이제 잘 푸는 거죠. 내 조건이 이런데 나는 이걸 이렇게 선택했으니 이 강의 조망을 놓치지 않을 설계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창을 빼거나 뭐 픽스 창을 크게 뺀다든가 그쪽으로 데크를 놓는다든가 하는 그 설계적인 부분으로 그거를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것 같고 향은 양보할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은 시공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예, 향이 크게 관계가 없다.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것도 동의는 하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개인적인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네네. 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난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 이제 이러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건 양보하지 않고 난 이걸 이 방법으로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이런 거를 선택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남향을 선택했던 그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의 건축에 있어서 남향이 그만큼 중요하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도 LPG죠? 도시가스입니다. 아 도시가스. 아이, 그럼요. 모든 인프라가 풀로 갖춰진다. 아, 그러니까 깨알 홍보가. 아, 그럼요. 네. 입구 쪽에 큰 통이 있는 단지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뭘까요? 그건 이제 그 통에 업체가
정기적으로 와서 아니면 그 내용 그 계량기에 찍힌 걸 보고 정기적으로 와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충전을 하죠. 그리고 그 집집마다 쓴 양은 그 집 계량기를 보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도시가스가 예정돼 있는 동네에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통을 놓고 라인은 다 깔아놓고 쓰시다가 이제 도시가스가 실제로 그 마을에 들어가면 도시가스관을 거기다 인입하고 이걸 빼버리고 이제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만 조금 바꾸는 뭐 이런 형식으로. 이런 사기업들이 진행하는 것들은 그냥 짓고 빠진다. 만약에 도로가 파손되거나 뭐 시설물이 뭐 훼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방법이 없어요. 그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도로는 입주민이 주인이고요.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 형태로 갖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고, 그 도로가 파손되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수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단지에 마지막 물건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가 유지보수 해요. 왜냐면 이거 팔아먹어야 되니까 끝까지. 그렇지만 이것까지 다 팔고 나가는 상태가 되면 이제 온전히 자기들이 그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지금 여기도 보면 네. 지대가 좀 높잖아요. 네. 이런 데 같은 경우 양평도 그렇고 네. 좀 꼼꼼히 기초부터 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기초를 어떻게 보세요? 못 봐요. 네, 못 봐요. 못 봅니다. 그 기초라고 하는 그러니까 옹벽이나 어떤 그런 구조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초인데 네네. 이미 그 기초가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깊게는 한 1m 이상 2m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파보겠어요? 그건 파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초가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 볼 거는 이제 배수 관련된 거거든요. 그게 저 옹벽의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잡석을 치고 그리드라고 하는 이게 구조 그 망을 깔고 하면서 그걸 다지고 하면서 이걸 쌓아 올리는 건데 이 부분이 공사가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도 결국은 파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뭐 그나마 뭘 보시려면 매매하려고 하는 그 필지에 외곽 이게 외곽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강토가 쌓여져 있으면 보강토 위 이런 외곽 수로가 있거든요. 네, 네, 외곽 수로. 그쪽에 가시면 배수가 되고 있는 현장인지 안 되고 있는 현장인지는 육안으로 좀 가능하세요. 그것도 짐작이긴 하지만 보강토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쌓아져 있어도 이게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뒤에서 토압이 밀어내는 힘을 결국 견뎌야 되는데 그 흙도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밀어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엄청난 물의 무게로 흙을 밀어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표면에 배수. 배수 상태를 눈여겨보면 네. 배수, 배수로 요걸 좀 눈여겨보시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단독 전원주택 사도 되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고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토지대. 토지대가 지금 바닥이냐. 바닥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 번 더 아파트가 떨어지면 그걸 버텨낼 거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또 떨어지겠죠. 한 아파트 값보다 이런 전원주택지나 토지의 가격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래프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작년 연말 정도가 아파트의 바닥이었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토지가 거의 바닥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잠깐 바짝 하다가 또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또 시각들이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쪽을 보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나쁜 컨디션은 아니다. 두 번째, 그럼 땅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건물은 지을 건데 그러면 건물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는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옛날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하다가 7, 800 가다가 요즘은 조금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상수예요. 어저께까지 일하던 인부가 오늘 와서 싸게 일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이제 뺄 만큼 다 그 쇼크 코로나로 인한 뭐 물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쇼크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봐서 원자재 값이 더 빠지는 거는 저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땅값은 뭐 한 허리 아래 무릎 정도라고 보면 바닥을 꼭 보시겠다 그러면 더 보시면 되고 요 정도도 괜찮아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건축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 이하라고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일은 힘들다고 보면, 근데 나머지는 하나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유리하신가요? 를 거꾸로 또 물어야 돼요. 어차피 집을, 땅을 사고 집을 지으시려면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을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좋은 값에 팔아야 좀 남잖아요. 집 지을 돈이 좀 더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파시는 게 이게 좋은 값에 파시는 거냐 하는 문제에서 또 걸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딱 지금 땅값하고 건축비만 보자 그러면 또 조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집을 짓기 위한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좋은 조건이야? 라고 하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또 한 1, 2억. 에이, 그러면 집 공짜로 짓는데. 에이, 이 상태가 되면 또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지금이 살 타임인가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답변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분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진짜. 아, 너무 놀랬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대표님께서 꼭 하나 덧붙이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닦아놓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땅을 사서 신축을 하시는 것보다 2018년도 이후에 지어진, 2018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지어진 9억을 매입하시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18년도부터 21년도냐? 이제 이걸 물어보시면 18년도에 건축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진이라든가 단열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걸로 보시면 그 왜 신축 아파트가 좋잖아요. 왜 좋아요? 그 이제 놀이터 있고 그렇죠. 밑에 주차장 들어가고. 근데 그게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짓는 집들은, 요즘 짓는 아파트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 짓는 단독주택은 18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다 단열이라든가 내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지어진 집들은 그렇게 지어진 집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18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을 좀 유심히 보시라. 좋은 집이 많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왜 한계가 21년도입니까? 21년도 이후에는 자재값이 너무 오르고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제 20년, 21년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그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집이 떨어졌다 그래서 확 내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8년, 19년, 20년 요 때 지어진 집들은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건축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집은 나름대로 견고하게 잘 지어진 집들인데 싸게 지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 급하게 내가 빼야 돼. 나 지금 어디도 좀 옮겨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이래가지고 이 단독주택을 뺄 방법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에 그 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난 꼭 이 공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고집이 많지 않으시면 지금은 오히려 18, 19, 20년, 21년 뭐 요쯤 정도에 지어진 신축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의외로 이제 좀 주워 먹을 게 있다. 지금 짓는 것보다 싸다. 쌀 수 있다. 아니, 사업하신 입장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그래도 한두 번은 연락을 오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만나다 업체 인터뷰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설계, 시행, 시공, 분양, 유튜버, 이웃, 뭐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거 독립에 관해 할 말이 있다. 또는 찍사홍과 구독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들이 무척 많다. 이런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거 독립 만세! 만세!